사실 여름 이적 시장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형이랑 저랑 지금 스쿼드가 어떻고 누구를 좀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팀은 나머지 두 팀인데 첼시 아스날 둘 다 유로파로 가는 런던의 이 맹주들이 토트넘은 지금 챔스를 가는 마당에 원래 런던의 맹주들이 유로파로 가게 됐어요. 네. 네. 요 두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첼시입니다. 네. 자 일단 지루 사진 개쩐다 저. 혼자 따로 찍은 사진이라 그런가 봐. 그런가 보다. 개멋있네. 네. 자, 일단 첼시 현 스쿼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첼시랑 아스날은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보다는 감독이 먼저 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나간다는 거는 기정사실인가요? 거의 확실하죠. 네네. 왜냐하면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 지난 경기, 그러니까 브라이튼전이었나요? 허더스전이었나요? 그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유로파에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콘테가 나한테 묻지 말고 첼시한테 물어봐라. 이 인터뷰 때문에 지금 콘테는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아하.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선수단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최전방 지루 모라타 그리고 바츠와이는 일단 임대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도르트문트에서 완전 영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 감독이 온다고 쳤어. 만약 형이 이제 첼시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일조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저는 요! 새 감독이 이 공격수를 보고 안 올 것 같아요. 아! 어! 못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서로 협상을 하다가 그 팀 스쿼드 좀 잠깐만 좀 보죠. 그래서 메뉴판 보기 딱 봤는데 못 간다. 아, 이거 아니야. 찍고 나오죠. 아니면은 이쪽에 1억 파운드를 주시오. 공격수에게 1억 파운드는 줘야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격수를 보면 모라타는 이거는 벌써 딴 팀 얘기 나오잖아요. 모라타는 지금 뭐 리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모라타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뭐 좋았다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번 시즌에 개망한 그야말로 이제 모라타와 토레스의 합성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토레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지루는 저는 지루가 왜 선발로 안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발로 뛰는 풀타임을 좀 보고 싶은데 지루가 선발로 뛰는 풀타임을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첼시 팬님 첼시 FC 파스를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물음표가 많다. 자 모라타 내년 시즌에 처음에 이번 시즌 영입됐을 때 보여준 초반처럼 막 골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시즌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죠. 첼시에 있었다면. 네. 그러나 물음표고 변수죠. 변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루 풀타임 뛴 적 없잖아. 그리고 지루는 결정적으로 사실 86년생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는 가득 차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수가 첼시 정도라면 서브에 만족을 해야지 이 선수가 선발로 계속해서 나온다? 저는 첼시 팬들이 거기에는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다. 그건 물음표야. 그렇죠. 바추아는 내가 봤을 때 쌍물음표. 아니 보여준 게 없죠. 그 캐스터맨이죠. 공격수는 없는 게 지금 없는 수준이다. 없다고 봐야 된다. 네, 없다고 봐야 된다. 좋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여기 빼고. 자, 공격수를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네. 자, 그럼 2선 자원. 이게 사실 지금 이 스쿼드를 분석하는 게 약간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마 다른 감독이 오면 분명 백4를 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콘테는 백3를 썼기 때문에 2선, 3선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그냥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아자르, 윌리안, 페드로, 그리고 시지안, 로스 바클리가 있습니다. 일단 아자르는 중요한 건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하죠.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자원. 네네. 그런데 여기를 빼고 본다면 윌리안은 좋다 치지만 이 페드로랑 로스바클리에 대해서는 물음표죠. 페드로나 로스바클리를 제대로 쓰지 않았죠 이번 시즌에. 페드로는 제가 봤을 때 정리 수순으로 가야 되고. 저 정리해야 됩니다. 바클리 한번 봅시다. 아, 좀 왜냐하면 긴 부상도 있었고 새로운 팀에 왔기 때문에 제대로 안 쓴 것 같은데 이번 프리시즌 워낙 그 좋은 재능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되는 자원이고요. 바클린 일단 있어야 된다. 아, 내년 그 나갈 리가 없잖아요. 사실 잉글랜드 어린 선수라 괜찮아요. 홈그로인도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팔면 돼. 그때 그렇지. 돼서. 네. 바클린 데리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모든 다 잔류한다는 걸 봤을 때 아자르, 윌리안, 바클리, 칸테 이 정도는 훌륭하죠. 이 정도는 훌륭하다. 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베스트 11은 훌륭하죠. 아하.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콘테가 얘기했던 거 우리 더 영입해야 된다. 더 영입해야 된다. 라인 포지션에서 여기서 한 두 명 정도는 더 영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카요코 게스키 말도 안 되는 새끼. 게스키 보이죠? 파브레가스는 이미 지쳐있고 사실 약간 반쪽짜리 선수.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브레가스가 이제 어느 정도로 할지는 이제 매 시즌 잘 모르는 선수. 8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8라운드를 했을 때 한 14경기 정도만 제대로 쓸 수 있는 한 10경기에서 15경기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브레가스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조절을 해줘야 되는 선수.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무기인데 상대 팀에 따라서는 되게 무딘 무기도 되고 그러니까
매 경기 완전히 캉태와 함께 미들맨으로 데려가기에는 조금 물음표다. 아, 이제 14경기라 그러니까 반 경기 정도. 반, 절반 정도. 19경기. 19경기 정도. 19경기 정도 사용, 19경기도 많다. 파브레가스 얘기는. 네. 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뭐, 리그컵, FA컵까지 다 합쳐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 선수다라는 걸 봤을 때, 드림쿼터 사실 지금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못 뛰었으니까. 못 뛰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선수 나올 때마다 사실 확실하게 활약을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삼선에서는 캉테 말고는 굉장히 불안하고 다 갈아엎어야 되는 이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쿼드가 답이 없어. 답은 있죠, 사실. 저는 봤을 때. 베스트 11은 괜찮다고 봐요. 베스트 11만. 베스트 11만. 베스트 11만. 네, 베스트 11은 버텨낼 수 있는 자원들인데 그 이후에 있는 경기들을 소화하기에는 좀 후반기, 중후반 가기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자원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자르, 윌리안, 바클리, 칸테, 파브레가스까지. 그 정도까지. 네. 아, 근데 이 드링크워터 근데 사실 드링크워터가 그 레스터에서 우승을 시켰지만 칸테와 함께 네. 이 빅클럽에 갈 수 있는 수준다라는 평가는 그때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언성이어로처럼 잘하긴 네. 했으나 칸테의 보조자 역할이었고 이 선수가 저는 첼시에서 주전을 노린다고 하면 그거는 첼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자원을 사는 게 맞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점오군 정도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드림쿼터 나가고 싶으면 드림쿼터하고 바카이코 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하나 더 들여오는 게 더 낫죠. 칸테 짝으로. 그 정도는 네.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브레가스는 칸테 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아 맞아요. 네. 반쪽이야. 그렇습니다. 좀 더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 네라는 생각입니다. 자 네.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센터백 보겠습니다. 이거 백3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되게 중첩되어 윙백 풀백이랑 그래서 이건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루이디거는 저는 성공적인 형입니다. 으흠. 오케이. 크리스텐센은 나이가 젊어요. 좀 봐야죠. 불안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다비드 루이즈는 사실 이적 수순입니다. 으흠. 왜냐하면 콘테랑도 안 맞고 모르겠어요. 콘테가 나간다면 또 그 다음 감독이 어떻게 루이즈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상으로 이번 시즌 내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감독이랑 불화가 있었고 케이힐은 첼시 팬들이 보면 혈압이 좀 오르는 선수죠. 이게 뭐 첼시에서 잘해온 그 시기가 굉장히 길지만 이제는 오면 실수가 너무 잦다. 그러니까 이건 좀 나이가 들었고 그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중앙자원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형이 딱 들어왔어요. 백4를 써야 된다. 그럼 센터백만 놓고 봤을 땐 어떤 거야? 불안하죠. 좀 불안하다. 네, 다비드 루이스 부상도 있었고요. 그렇지. 케이는 이제 이미 좀 늙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미래의 자원들 두 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명 정도 더 필요하죠. 한 명은 확실한 그것도 필요하다. 루이스와 케이를 이길 수 있는 한 명. 아하. 이 필요하죠. 아 좀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크리스텐센도 밀어낼 수 있는. 그렇죠. 아, 그 정도. 네. 그런 그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아하. 네. 지금 이제 조우마가 복귀를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 정도하고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조우마도 굉장히 좀 그 성장하다가 빠르게 성장하다가 십자인대 부상을 부상이 이제 컸죠. 근데 조우마 들어오면 좋죠. 아, 뭐, 그 정도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조우마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우마를 갖고 있고 KL 빼고 그 정도의 느낌? 네, 한 명 더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허, 네. 뭐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센터백은 그러니까 그래도 3백을 썼을 때는 네 명이 존나 공고해야 됩니다. 맞아. 부상 없이 네 명이 있어야 돼. 3백을 쓰려면.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스펠리쿠에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3백을 쓰려면 4명이 존나 공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중앙 수비수 2명으로 이렇게 부상 없다고 생각하면은 3명이면 돌리면 얼추 좀 돌아간다. 네, 네. 아. 4명이면 괜찮고요. 4명이면 확실하죠. 4명이면 백포를 썼을 때는 백포를 때는 4명이 4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풀백 사이드 수비수 자원은 보면 알론소는 일단 좀 사실 단점이라는 게 있지만 저 선수 특유의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데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에메르송 빨미에리 얘는 이제 사실 보일 게 얼마 없어요. 네네. 일단 뭐 그래 그렇다 치고 아스피코에타는 무조건 뭐 데려가는 거고 있어야 되고. 좌파 솔직히 B급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좌파 B급 그냥 모제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달라졌죠.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에는 뭐 센세이셔널한 화요. 근데 이번 시즌은 또 오락가락. 모제스가 콘테 덕분에 드디어 살아났다. 뭐 이러면서 네, 오른쪽 윙백의 포지션 변화는 너무나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싹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싹 다? 네, 싹 다. 아스피리코타 빼고. 아, 아스피리코타는 당연히 있어요. 형은 알론소도 좀 문제 있다. 알론소 문제 아하. 있죠. 네. 그러니까 공격력은 좋지만 음흠. 수비적으로 느린 그 발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아스피리코타 빼고 이건 싹 다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실 첼시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빅6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네네. 빅6 토크를 할 때 이 팀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 갖고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첼시가 만약에 4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뭔가 좀 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모제스, 알론소, 아스피쿠에타 있으면 좋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우승을 목표로 한다 그럼 형 얘기도 아스피리코타 빼고 다 갈아야 된다. 그렇죠. 네. 싹 다 갈아야 된다. 싹 다 갈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제스 물음표, 알론소는 단점이 확실하고요. 있죠. 네. 에메레송도 물음표고. 자, 그럼 골키퍼 에메레송은 뭐 했는데? 한 거 없죠? 한 거 없잖아요. 네. 나머지 얼마 뛰지도 못했어. 제 뛰는 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왜냐면 진짜 별로 못 뛰었어요. 얼마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별로 기회도 못 받았고. 네. 쿠르투아랑 카바에로. 쿠르투아 좋은 골키퍼죠. 근데 쿠르투아 이제 사실 또 나간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가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다가. 나는 쿠르투아가 대단히 더 클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음흠. 근데 첼시 팬들도 정말 쿠르투아 보면 존나 애매할 겁니다. 맞아요. 첼시 네. 팬들도 약간 불만이 있어요. 네, 불만 있을 겁니다. 왜냐면 허리 아래로 올라온 내려오는 거 너무 바르셀로나전에서 골 먹은 거 보면 존나 아깝죠, 사실. 그래. 너무 상대방 뭐 메시가 슈팅하고 뭐 다른 사람 슈팅하고 그냥 슈팅 잘해야 돼 슈팅하니까 못 막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너무 헐렁했잖아 사실. 헐렁했죠. 아 차라리 난 쿠르투아를 쓰기보다는 능력 있는 잉글랜드 골키퍼를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린, 뭐 닉포프, 뭐. 아니면 뭐 저기 엉발기 그렇지. 이런 애 이런 쪽으로. 그렇지. 아... 차라리 그게 낫다. 아싸리. 아싸리. 아니, 키워본다. 그것도 뭐 차라리 뭐 지금 뭐 링크가 나오고 있던 뭐 잭 버틀랜드라거나 뭐 픽포드 뭐 픽포드나. 네. 네. 뭐 이런 느낌. 네. 엉발기가 엉발기에 이제 픽포드였죠. 왜냐하면 그 팀들은 이제 첼시보다 더 작은 팀에 있으니까 영입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데려올 수 있죠. 네, 무조건 네, 데려올 네. 수 있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쿠르투아는 팔면 사실 제법 현금을 꽤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스타성이 있는 골키퍼라 네. 그것도 괜찮네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아하.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형이 평가를 했을 때는 갈아엎을 곳이 너무 많다. 뎁스를 많이 채워야 된다. 최전방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최전방 없다고 봐야 된다. 최전방은 없다고 봐야 돼. 최전방은 진짜 무조건 플러스 원이 필요하고. 네네네. 다 모라타하고 지루를 서브를 만들 수 있는 최전방이 필요하고. 밀어낼. 네, 밀어낼 최전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드필더 자원에서 칸테란 좋은 자원이 있는데 얘를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옆에 짝을 맞춰줘야 된다. 확실한 보좌관. 그래야 칸테를 더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돈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풀백은 모제스가 지난 시즌만큼만 해준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네. 야 근데 이게 그리고 또 물음표가 드는 게 백포하고 백스레의 윙백과 완전 너무 다르거든요. 백포 쓰면 모제스는 제가 봤을 땐 못 쓴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전 걱정이 그래. 되고 알론소도 마찬가지. 알론소도 그래. 네. 맞아. 왜냐하면 이제 윙백이 이제 쓰리백 썼을 때 윙백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윙백이 올라갔을 때 그나마 뒤쪽에 세 명 있기 때문에 커버가 쉽게 가능하다고 봐요. 수비자. 그렇죠. 근데 백포를 썼을 때 그래서 이제 백포가 더 공격적이라는 건데 순간적으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뒷공간이 많이 털리고 열리죠.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측면까지 커버해야 되고 만약에 수비형 미들까지 그게 커버가 안 된다면 완전히 측면 뚫리게 되는데 과연 알론소에게 그런 기동력 있는 수비를 기대할 수 있느냐? 불안하죠. 그리고 좀 그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풀백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센터백은 저는 공고하다고 봅니다. 센터백은 그나마. 아니 다비드 루이스가 세 번째 수비수 내지 두 번째 수비수로서 부상 복귀 후에 별 문제 없이 팀을 지켜준다면은 나쁘지 않고. 원래 보존 능력 있는 선수니까. 네. 그리고 케일도 간간히 나온다면. 그래도 뭐 그 지켜준다면 로테이션 선수, 멤버로서 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을 체력보강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 봐야죠. 뭐 이거 아까 형이 얘기해준 요 자, 형이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캉테 아자르 그 다음에 뭐 윌리안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은 굳건한데 단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독이 바뀌고 있는 거 팀이 불안하죠. 그 다음에 로만이 계속 간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쿼드 너무 얇다. 그리고 잉여 자원도 많다. 이건 이제 형이 정리해 준 거를 다시 이제 활자화 시킨 건데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되는지는 사실 차기 감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감독이 계속 바뀐다. 왜 바뀌죠? 로만이 간섭을 하니까 바뀌죠. 네. 스타디 스쿼드다. 감독이 계속 바뀌니까 스쿼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원하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오랫동안 팀을 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십자지지. 십자지 얇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왔을 때 선수는 사줘 한 3, 4명 정도. 그래. 근데 기존에 있는 선수가 단단해야 3, 4명 들어왔을 때 풍성해지는 거지. 기존에 있는 선수를 제대로 쓰지 않고 본인의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아닌데 3, 4명 추가한다. 그럼 베스트 11만 겨우 맞추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지 스쿼드가 되죠. 자, 이어 자원이 많다? 왜 이어 자원이 많습니까? 계속 자, 그렇게 해서 남잖아. 바뀌니까 새로운 감독 왔으니까 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얘는 좀 비싼 애인데 주급도 많이 받아. 옛날에 잘했던 애야. 근데 내 스타일 아닌데 안 쓸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어 자원이 되는 거예요. 다 이건 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로만 씨발 새끼가 감독을 너무 자주 바꾼다. 그 로만의 내정 간섭이 문제입니다. 첼시는 딴 거 필요 없어. 스쿼드고 나발이고 콘테고 나발이고 다 꺼지고 로만이 또 씨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한다는 게 문제예요. 로만은 돈 주고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저게 이거 원흉이야. 네. 로만 때문에 첼시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건 멈춰야지. 봐봐요. 아니면 감독 계속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지막지하게 돈 쓰면 됩니다. 계속. 자, 봐봐. 돈 존나 쓰니까 펩 새롭게 와도 씨발 스쿼드가 빵빵하잖아. 안정이 되잖아. 펩 마음대로 이제 주무르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펩은 내년 더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잘리지도 않았고 그 스쿼드를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한두 명만 추가되니까. 맨시티 보세요. 맨시티가 지금 씨발 세네 명 영입한데 아니야. 걔들은 한둘만 영입하면 돼. 그리고 비싼 애들로. 그리고 포커스를 그렇게 잡고 있잖아. 그렇게 잡았잖아. 근데 첼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새로운 감독이 오면 또 씨발 맞춰줘야 되고 또 맞춰줘야 되고. 아니에요. 자, 맨유가 지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맨유가 왜 정리가 안 돼? 감독이 맨날 바뀌니까 정리가 안 되는 최근에 겁니다. 최근에 계속 안 좋은 감독 둘에다 이제 무리뉴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러니까 지금 첼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딱 그 만수루가 로만의 반대예요. 로만보다 돈 많이 쓰고 관섭을 안 해. 으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아가잖아, 팀이. 돌아가잖아, 네. 팔레그리니랑 만치니한테도 기회를 주고 오랫동안 봤단 말이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씨발 누가 새로운 감독 왔는데 뭐 좌파 코스터 쓸 것 같아요? 안 쓰죠. 그리고 모제스 오른쪽 풀백을 쓸까요? 아 존나 짜치지. 네. 그렇다니까. 네. 그 박하이커 보고 씨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뭐야 이 개새끼는. 네. 네. 되겠냐고. 그러면 또 우리 보이는 거 캉테 아자르 남는 거야. 아스피리쿠에타랑. 그렇습니다. 근데 첼시의 이제 이 저는 뭐 종윤이가 자기 팀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팀 아스날에 이제 몰락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첼시의 몰락보다는 첼시는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낼 것이다.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아, 저는 굉장히 아스날, 첼시, 이제 그 토트넘이 4위권 싸움을 이제 앞으로 치열하게 한다. 아하, 한 네. 자리를 두고. 네. 맨유, 맨시티, 리버풀은 자리를 잡았고. 아, 리버풀 자리 잡았어요. 리버풀 자리 잡았어요. 네,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요. 네네네. 어. 맨유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 정도의 돈을 쓰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그렇지, 내는 거고. 수익도 크고 또 문제라는 네. 감독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첼시나 토트넘이나 아스날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힘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맨유나 뭐 리버풀 같은 팀이 좀 흔들리면서 내려오길 바라야 그렇지. 그래야 자기자들이 생기는 거지. 예. 그런 느낌? 1강 2중 3약.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1강 맨시티. 그렇습니다. 2중 맨유 리버풀. 그 다음에 네. 나머지 3팀 왔다 갔다. 빅6 중에서. 어. 네. 거기서 만약에 밑에서 돈 써서 치열하게 올라오는 팀 있으면 또 하나 위험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좀 에버튼 같은 팀이 그치. 좀 올라올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안정되려면 쉽지 않죠. 시간이 걸릴듯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첼시의 이 중요 포인트는 지금 선수들에 대한 링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독의 자리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감독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콘테는 이제 나가는 게 확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콘테 입장에서 자진으로 사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눌러 앉아 있다가 경질을 당해야 위약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이 감독직도 확실하게 이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콘테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자르 쿠르투아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라타 리턴 얘기 있죠 유벤투스 그리고 드림쿼터도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비드 루이즈 역시 모나코랑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감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 선수는 쿨리발리 사이드 나고 뭐 나빌 베키르 산드로 난다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독입니다. 마우리시오 사리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와중에 엔리케도 아직 죽지 않아 있다. 요 정도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리 감독은 이제 그 이 나폴리의 구단주하고도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겼고 델라오렌티스 구단주 우승을 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구단주가 것 같긴 한데 구단주가 감독 탓을 했죠. 어 저놈 감독이 진작부터 로테이션 쓰고 다 이렇게 분별했어야 되는데 몰빵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엔 스쿠데토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 거다. 근데 이제 사리는 자기 입장에서는 뭐 내가 난 할 만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 문제가 생겼어요. 네. 네. 자리딤도 감독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사실은 사리가 가장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엔리케도 가능성이 사리는 요 정도에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리 59년생입니다. 김은국이랑 동갑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 역할을 하면서
경험은 확실히 뛰어나고 은행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 출신이라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축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하다. EPL에 와도 언어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펩도 그렇고 여러 감독들이 사리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형이 이제 최근에 또 SL을 하면서 나폴리 경기를 보실 때 좀 어떤가요? 콘테도 첼시 오기 전에 이랬다. 아하. 네. 와서 어떻게 박살날지 모르는 거다. 네. 칭찬을 받고 있으나. 이 감독이 콘테보다 커리어가 좋아요? 그건 아니죠. 감독생 한번 오래 했을 뿐이지. 그래. 콘테가 더 화려합니다. 사실 바짝 뜬 거는 나폴리 때예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제가 만약에 사리 감독이 이번에 나폴리를 우승을 시켰다. 어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다. 나는 사실 나폴리도 멤버 존나 좋아요. 사실. 아하. 나폴리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팀은 멤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변하지 않았어요. 한 3, 4년 동안 쭉 가면서 팀워크 정말 잘 맞는 팀이에요. 그래도 지금 뭐 우승 경쟁한다 한다고 해도 지금 유벤투스와 승점차 좀 납니다. 아하. 결국 마지막이 무너졌어요. 나 한 4점인가 나 지금 벌써. 네네. 4점 이상 날걸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몇 점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난다고 보는데. 어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와봐야 하는 거고 이분이 저는 18개 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탈리아 안에서만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변수가 많죠. 변수가 네, 많다. 네, 네 맞아요. 아 지금 이제 7점 나는구나. 네, 이제 네. 많이 벌어졌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메르텐스를 제로톱으로 변환을 시켰다거나 사실은 함식은 2선의 선수인데 약간 하나 내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넉점 맞고 4점 차인가요? 네, 네, 넉점 맞고. 네. 자, 요런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단점으로 따지면 이제 항상 지적을 받는 게 플랜 B가 적다. 으흠. 그리고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베스트 11의 의존도가 크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델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걸로 유명한데 영국에서 담배 못 핍니다. 벤치에서. 네. 그 다음에 그 만신이랑 싸울 때 저 성소수자 비하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은 감독이긴 합니다. 형은 사리가 첼시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보는군요. 결국 로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거예요. 그 첼시 팬들의 콘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청 안 좋아해요. 네. 요즘에. 사리하고 콘테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만 많을 뿐이지 사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뭐 사리가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안 하죠. 정책에 있는 생각은 사리가 와가지고 뭐 콘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좀 더 웃기지 않냐. 네. 네, 아 콘변이 아니고. 네. 혼변이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리도 여러분하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 콘테 축구 너무 재미없다고 하는데 그 무린유 축구 재밌습니까? 난 무린유 축구보다 콘테 축구가 더 재밌다고 보는데. 어허. 네. 그러니까 콘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마음이 떠난 거는 그 계속 이번 시즌에 들어서 너무 칭얼거린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인터뷰 몇 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정내미를 뗀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내가이즈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가니까? 네, 나갈 거다. 그냥? 나갈 거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10까지 온 거는 콘테가 이 첼시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으흠. 애초부터 그랬는데 그게 쭉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실망을 하면서 좀 팀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아니, 씨발. 아니, FA컵 우승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럼 결승에서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으흠. 그 정도도 저는 대단한 어떤 그 커리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콘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콘테 얘기는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콘테에 대한 그 변호는 그거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변호하려고 한 건 아니지. 변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수입료 받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수입료가 들어온 걸로 유로로 절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는 콘테를 변호하고 싶지 않았어. 콘테 변호할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첼시가 어떻게 하는 행동들이지 빅클럽을 가기 위한 행동들입니까? 어떻게 빅클럽 대우를 받습니까? 사리가 뭔데 얘? 이 아저씨 뭐 했는데요? 그래 명작이 야 59년생이 18개 팀 이상 지휘했다. 호지슨도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명작 취급 받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까지 하잖아요. 호지는 나이 더 많아. 호지슨도 이렇게 이 정도 했어요. 아, 맞아요. 그럼 인정해줘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나 이런 감독했던 기간이 성적으로 무조건 그 변환이 된다? 승화가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콘 변해서 콘 마음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네.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뭐 누구 아까 누구였죠? 엘리케. 엘리케 보죠.
자, 애니케 커리어 일단 트래블 했습니다. 커리어 이거는 뭐 사실 뭐가 됐든 간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수를 많이 바꾸고 그러면서 오히려 팀의 적응을 해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단점 보겠습니다. 연봉 졸라 요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제의한 수준의 뭐 두 배 이상을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이적 자금을 한 3천억 정도를 달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3천억 정도 쓰면 에제가난 감독 다 적응합니다. 네, 연봉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러고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커리어로 봤을 때도 바르셀로나에서 사실 트래블을 한 건 맞는데 로마에서 모습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또 한 어디 있었는데 셀타비고였나 뭐 하나 있었어. 거기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에 대해서 과연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단점도 될 수 있다. 들쭉날쭉하다. 그 다음에 전술. 항상 언제나 얘기했듯이 MSN 몰빵이었다. 그때 당시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한테 그냥 몰빵을 시켰다. 수비 밸런스 엉망이다. 세부 전술 엉망이다. 그래서 경기 따라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경기력이 좌우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엔리케도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 아, 셀타비고 맞군요. 네. 그러면 형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꼭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쌀이를 하죠. 형은 쌀이다. 네. 근데 엔리케보단 쌀이가 낫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엔리케는 더 싸잖아요. 아 엔리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어, 출혈이 더 줄죠. 왜냐면 엔리케 저 왜 220억 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잘릴 거 알아요. 아 그래서 일단 많이 땡기는 건가요? 너 원하면 해라. 내가 어차피 잘릴 건데 그걸 보상받겠다. 프리랜서가 더 비싸잖아요 사실. 프리랜서 비싸죠. 정직원보다 프리랜서 더 비싸. 훨씬 비싸죠. 그 때문에 나는 어차피 프리랜서 마인드로 가가지고 아 얘 프리마인드야? 어 해가지고 씨발 나 그냥 어쨌든 연봉 탑 돈 받고 나가겠다. 바짝 땡기고 어. 좋은 맛 가는 거고 어. 아니면 가지 뭐. 뭐 첼시 내가 몰라 씨발. 아 이런 느낌이다. 어. 나 원하면 돈 더 주든가. 왜냐면 감독 단톡방에 벌써 있거든요. 어 그렇지. 네. 어. 네. 그래서 나는 어 이게 맞다. 그리고 그 돈에 2,900억 정도 해야 내 축구할 수 있으니까 음흠. 지금 이 스쿼드로는 축구 이 정도 수준 못 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 요 정도. 음흠. 형은 그래도 출혈이 덜 할 거라면 쌀이. 그러니까 축구는 멘탈 경기입니다. 무리뉴는 지금 콘테보다 더 좋은 멤버를 가지고도 11위를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첼시에서. 14, 15 시즌이었나 그랬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때는 완전 팀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첼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네. 진짜 수용 같아요.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 중요하다고. 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단주부터 감독, 선수가 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게 맨날 안 되니까. 아, 항상. 야, 포거슨을 데리고 와봐라, 씨발. 됐는지 지금 이 마인드면 이 정도로 사실 구단주가 간섭하면 이거 팀 모래알 돼요. 그렇지. 지금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태움 얘기가 나오고 감독도 맨날 트러블 생기고 항상 이렇잖아요. 그래서 난 커리어에 지금 220억 요구 저는 정당하다 봅니다. 아 괜찮다. 아, 새끼 남자네. 어 아니 어, 남자다. 어, 남자네 아하. 새끼. 아하. 이거 뭐 축구하고 감독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맹하게 네이마르 영덩이만 톡톡 쳐준 줄 알았더만 어.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건데 아. 이거만. 어, 머리 굴렸다. 어. 이거 괜찮다. 예 지금 도대체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 엉덩이 톡톡 쳐주고 이제 메시한테 박수만 쳐주고 어.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괜찮은 친구구나. 그렇습니다. 딱 원하는 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네. 아 자기가 요구할 걸 확실히 요구하더라고. 패기는 있어요. 아스날에도 이거 요구했다가 바로 뺀지 먹었고. 그렇지. 아스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뺀지야. 패기는 있네요.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첼시는 사실 감독이 선임이 돼야 그 다음에 선수단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로만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새로운 감독한테 돈 좀 쓰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돈 네. 쓰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럴지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네. 이 팀은 또 2년 뒤에 감독이 바뀔 수도 있는 팀입니다. 지금 웬만큼 돈 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에 많이 써야 된단 네, 말이야. 많이 써야지. 아, 네. 그래요.